Talkers.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. 호이! 목도리 했으니 장갑 추천해달라며 그래서 스타일별 종류별 가격 다양하게 22가지로 추려봤어요. 어울리는 코디까지 준비했으니 빠르게 보러 가실까요? 후! Talkers. 자 우선 기본 스타일 중 핑거홀이 뚫려있는 제품부터 저렴한 가격대에 핑거홀이 들어가줘서 막 벗었다 뺐다 하지 않고 핸드폰 사용이 편하다. 굵게 짜인 조직감에 큰 디테일 없이 깔끔해요. 게다가 무난한 컬러웨이라서 기본 코트룩에 얹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. 다음은 저렴한 가격대지만 올 혼방원사. 마찬가지로 핑거홀 디테일이 있고요. 손목을 접어서 로고 포인트 주는 것도 좀 센스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서 보신 제품이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블랙 컬러 없다고 블랙 찾으실까봐. 깔끔한 스타일의 장갑일 경우 캐주얼 룩에도 얹어도 되니까 자유롭게 활용해주세요. 다음은 나름 저렴한 가격대 메리노 올 장갑. 물론 핑거홀이 있습니다. 굵게 짜인 조직감 손가락 통이 좀 넓게 나와서 귀염 뽀짝한 맛이 있어. 남성용, 여성용 사이즈도 다르게 나와서 커플템으로도 가능돼. 이해해줘요. 곧 크리스마스라서 그래. 캐주얼한 느낌으로 코디해서 컬러 포인트 주기 좋은 장갑이에요. 다음은 손목 대사과 탭으로 포인트 준 장갑. 마찬가지로 핑거홀은 물론 있고요. 손목 버튼 디테일로 서로 겹쳐서 보관이 가능한데 장갑 한 장만 잃어버린 적 많지 않아? 나 엄청 많아. 컬러 배적이 나름 뽀짝한 컬러웨이로 들어가서 캐주얼 룩에 찰떡이겠네요. 다음은 제 소장템 메리노홀이라서 엄청 부드럽습니다. 핑거홀 디테일 있고 라벤더랑 오렌지 컬러웨이가 특히나 좀 컬러 포인트 주기 오묘한 유니크한 컬러감. 게다가 패키징이 예뻐서 선물용으로도 한번 추천드릴게요. 캐주얼한 듯 미니멀한 듯 그런 옷에다가 악센트 포인트로 목도리 같은 거 세트로 해줘도 너무 예쁘지. 다음은 올겨울 제 부모님 선물템입니다. 깔끔한 스타일의 핑거홀 있지만 캐시미어가 이렇게 조금 들어가서 부드러운 느낌. 무조건 선물용은 그래도 캐시미어 좀 들어간 걸로. 블루 컬러웨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. 색감 야물딱죠. 무채색 코디에 장갑 하나로만 포인트 줘도 뭔가 좀 쌍꺼풀 달랄한 느낌 주니까 코디에 이렇게 활용해보세요. Stalkers. 자 이제부턴 핑거홀 없는 기본 제품이에요. 그 핑거홀 디테일이 싫다는 분들도 계시거든. 우선 이 제품은 캐시미어 소재로 후기가 좀 보장된 제품이에요. 진짜 부드럽대. 사이즈가 좀 널널하다는 후기가 많으니까 실측 한번 확인하시고요. 고급스러운 기본 장갑으로 직장인분들 선물하시기에 딱 좋을 것 같네요. 다음은 블랙이라서 깔끔하지만 플리스 디테일 때문에 좀 유니크한 장갑. 니트 짜임과 플리스의 조합으로 뭔가 뽀짝한 맛이 있으면서 안에 너무 손 넣으면 얼마나 따뜻할까. 캐주얼한 코디 은근 즐기신다면 이 제품 추천해볼게요. 다음은 기본이지만 손목 쪽 스트라이프 배색으로 심심하지 않은 스타일. 배색 디테일 때문에 캐주얼한 맛은 나되 너무 밋밋하지 않아서 뭔가 좀 악센트 준 것 같아. 특히 차콜 컬러웨이 컬러 조합이 너무 예쁘잖아. 아메카지 워크웨어 스타일 좋아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려볼게요. 다음은 손목 스트라이프 배색이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고 좀 유명한 브랜드죠. 하울린. 이 제품은 배색이 들어가주는데 조금 더 화려해. 컬러 포인트를 좋아하시는 캐주얼 룩 선호하시는 분들 요거 찰떡이겠네요. Stalkers. 자 이제부터는 손모아 스타일. 목도리 추천도 했던 요 템베 아티팩트 제품. 손모아 장갑이지만 활동성 좋으라고 검지 엄지는 프리덤. 멜란지한 컬러감, 복실복실한 텍스처감이 예쁘고 그 밑단 포인트가 이게 끝이야. 밑단 컬러 포인트. 게다가 손목을 접어서 템베 아티팩트 보이게 연출하는 것도 굉장히 귀여워서 요거는 캐주얼 뽀짝하게 코트 발막판에 이렇게 탁 껴주면 귀엽겠다. 다음도 마찬가지로 손모아 스타일이지만 검지 엄지 프리덤. 심지어 여기는 핑크홀까지 있어서 핸드폰 사용도 쉽게. 굵직한 니트 차임으로 조금 더 캐주얼하고 텅키한 맛이 있어요. 브라운 컬러웨이가 좀 묵직하니 유니크해서 그레이 발막한 코트랑 이렇게 딱 껴주면 예쁘겠다. 다음은 작년에 구매한 키미 소장템. 가격이 좀 있는 편이지만 예쁘긴 해. 손모아 디자인 검지 엄지 프리덤에 핸드폰 쓰라고 그러니까 핑거리스로. 손등에 케이블 디자인도 들어가고 손바닥 가죽 패치까지 있어서 모든 걸 그냥 때려 박은 디자인. 그래서인지 볼 때마다 만족감은 굉장히 있습니다. 디자인 자체는 좀 뽀짝한 스타일이라서 심플한 코디에 튀지 않은 액세서리를 딱 얹기 좋아요. Stalkers. 자 이제부터는 핑거리스 워머 스타일. 이미 아주 유명한 장갑이죠. 뉴베리 니팅. 저는 뉴베리 니팅에서 핑거리스 디자인의 뚜껑 달린 게 개인적으로 좋아요. 손끝 안 시려? 개인적으로 손바닥 가죽 패치가 들어간 게 이쁜데 이 가죽 패치만 없어도 2만 원 싸지긴 하더라. 이 장갑은 캐주얼 룩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해볼게요. 자 다음은 비슷한 느낌으로 좀 고급진 선물을 해야 될 때 홀로 거 괜찮더라고. 뚜껑식 핑거리스로 손바닥 가죽 패치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잖아? 그리고 뭐 이건 뭐 로고 자수 포인트가 다 있지. 아메카지 캐주얼 프레피 룩 좋아하시는 분들께 선물하시기 좋을 것 같네요. 자 이제부터는 손가락이 자유로운 워머 스타일. 제가 좋아하는 거 알죠? 1타 쌍픽. 핑골이 두 개 뚫려있고 배색이 들어가서 양쪽으로 쓸 수 있는 제품. 멜란지한 원사감도 예쁘고 추가도 장갑 안 끼시는 분들 요거라도 하면 조금 따뜻해. 캐주얼한 느낌의 뭐 더플 코트 요런 룩 즐기시는 분들 딱 예쁠 것 같네요. 다음은 좀 더 깔끔한 스타일의 워머인데요. 알파카 혼용 원사로 복슬복슬 포실포실한 게 특징이에요. 블랙 그레이 심플한 편이어서 미니멀한 룩 무채색 즐기시는 분들께 찰떡이겠네요. Stalkers. 자 이제부터는 좀 다양한 디자인으로. 또 겨울 느낌 물씬 내려면 뭐야 노르딕 자카드 패턴 들어가준 장갑도 너무 예쁘잖아. 다른 자카드 패턴 장갑도 있지만 이
요 제품은 딱 봐도 좀 도톰하게 나왔어요. 장갑을 우리가 왜 껴? 손이 시린 거잖아? 뒤집으면 조금 따뜻하지. 아메카지 워크웨어 캐주얼 즐기시는 분들께 특히나 잘 어울릴 것 같네요. 다음은 조금 더 캐주얼하면서 연말 느낌 물씬 나는 조금 더 펀한 느낌의 자카드 패턴. 요런 패턴 패딩룩에 너무 잘 어울리지. 디자인적으로 살짝 키치 영한 느낌도 나기 때문에 캐주얼 힙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해보겠습니다. 다음은 하트 들어간 거 보자마자 아 이거 커플 선물용이구나. 아니에요, 장난이야. 예뻐 예뻐. 하트 디테일이 붉은 실 잣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딱 정직한 하트가 아니라 좀 못생긴 하트라서 예쁜 것 같아요. 그게 감성이거든. 게다가 핑거홀 디테일이 있어서 핸드폰 쓰기도 편하고요. 포인트는 어느 정도 돼주되 캐주얼한 느낌 물씬 나서 좀 후드가 들어간 겨울 코디에 매칭해주면 귀여울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가죽 스타일의 장갑도 빠질 수 없겠죠. 직장인 오빠야분들 계시나요?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요거 추천해볼게요. 니트 스웨이드가 쓰인 제품으로 디자인도 너무 우아한데 안쪽을 보니까 플리스가 들어있지 뭐야? 세 가지 컬러웨이 모두 얌전하고 분해나고 코트 룩에 꼭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연말 데이트 혹은 그냥 직장인분들 요거 고고. 자, 마지막 고급진 선물을 하셔야 된다. 가죽 장갑 선물 좋지. 양가죽 스웨이드의 안감은 캐시미어 백. 무난한 컬러웨이에서부터 포인트가 되는 컬러웨이까지 있는데 저라면 선물은 내가 내 돈 주고 사기 좀 아까운 포인트가 되는 컬러 해볼 것 같아요. 교환 영수증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? 아니 내가 설득해볼게. 막 올블랙 코디, 무채색 코디에 이렇게 딱 빼꼼. 근데 스웨이드라서 안촌스럽고 분해 나는 거지. 스토커즈. 자,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장갑들을 스피디하게 보고 오셨는데요. 개인적으로 저에게 장갑은 솔로인 나에게 주는 무기, 방어용 아이템. 아, 그리고 한국 겨울 손 진짜 차가워지더라고요. 여러분도 셀프 선물하세요. 내 손은 내가 지킴이. 지킴. 자, 그러면 모두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 못해! 너 빨간 날이야 그냥, 얘들아. 그럼 안녕!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아, 그래, 크리스마스 노래나 뭐 이런 건 좋아. 그 반짝반짝 데코도 좋고.